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입니다. 박소희입니다. 오늘 효정 씨가 가져온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하는 사진인데요. 대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뒤에 보이는 사진은 이라크의 제2도시 모술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인데요. 지난 10일 모술이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즉 ISIL에 장악되자 주민들이 급히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라크가 종파 갈등으로 지금 내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아파와 순위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3년 이라크전 이전에는 순위파인 후세인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했지만 후세인 정권 붕괴 후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시아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순위파의 저항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우선 그동안 이라크의 누리알 말키리 총리가 이끄는 시아파 정부에 대한 순위파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장단체 ISIL이 최근 장악한 지역은 순위파가 많은 곳으로 주민 대다수는 알 말키리 총리가 ISIL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의 종파 분쟁 양상도 또 다른 원인인데요. 시리아 반군 대부분이 순위파이며 또 이들은 시아파 정권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내전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무장단체는 손쉽게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네.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라크 군경은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부패와 종파주의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라크군과 경찰의 만연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그다드 정부에 대해 충성심도 적고 프로의식도 없습니다. 순위파 병사들은 대개 모술이나 안바르주 같은 순위파 지역에서 일하는데 이 때문에 자신과 같은 순위파 일원들과 맞서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뽑히기 때문에 협박과 같은 지역의 압력에 취약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네, ISIL이 제2의 도시인 모술을 점령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티크리트까지 장악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 바그다드까지는 정말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세력을 확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ISIL 소속 무장대원은 7,000명에서 1만 명 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개 지역 상황에 맞춰 교묘하게 전술을 바꿔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는 순위파 사회의 수호자로 행세하면서 자신들이 금기하는 관행들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넘어가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시리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악을 금지하고 또 광장에서 사람들을 처형했는데요. 이라크에서는 그런 부분이 비교적 적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보기에는 ISIL 군이 최근에 이라크군 1,700명을 처형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닌데요. 지난 15일 ISIL이 이라크 정부군 1,700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실의 경우 수십 년 내 발생한 최악의 학살로 기록될 예정인데요.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ISIL에 맞서는 이슬람 시아파의 보복 공격을 불러서 대량 학살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에 대해 이라크 정부 측은 처형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ISIL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이란의 개입으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2의 중동전쟁이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자행되는 학살, 더 이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